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곳 부산 금정구의 서동예술창작공간 이곳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갤러리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의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이현주, 정재은, 장유미, 이지엽 작가의 전시는 4인 4색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서로 다른 네 가지의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현주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시선에서 비롯된 것들을 작업하는 작가 이현주입니다. 이번 4인 4색전은 서동예술창작공간의 입주작가 4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전시인데요. 4인 4색이라는 전시의 명에 맞게 각자 다른 색깔을 내고 있지만 모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덤정색과 같은 이제 전시를 보여드리고자 이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 시선에서 비롯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제 시선에서 비롯한 작업이에요. 시선에서 비롯한다는 말이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남을 보는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게 좋거나 혹은 싫거나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노을을 보다 보면 좀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냥 감정이 센치해질 수도 있고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다 보면 노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제가 좋아하는 색깔도 또 많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노을을 작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어떤 노을을 보면서 내 그림을 보면서 저 밖에 있는 노을을 볼 때 드는 생각을 조금이나 좀 비춰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노을을 보면서 그러니까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내 그림에서도 내 그림이 조금이나마 더 비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전시 너와 나 우리 함께하는 서동 4인 4색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시간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예술가의 삶을 바라보고 지역민들과 아픔을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여기 바로 옆에 서동 미로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사이에 이렇게 갤러리와 입주 공간이 함께 있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시민들이랑 어쨌든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를 굉장히 쉽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공간 자체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문화나 아니면 예술이라는 게 너무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디서든 좀 즐길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